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만들겠습니다.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는 굉장히 강한 그 토마토 향이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사실은 토마토 갖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셰프들이 캔에 있는 토마토 페이스트나 이제 강하게 토마토를 집약식 농축시킨 거죠. 캔에 있는 다이스트 토마토나 뭐 여러 가지를 써서 맛과 향을 끌어내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는 게 거의 프레쉬하고 신선한 토마토를 갖고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역시 우리 이전에 이태리의 어머님들도 또 이태리의 셰프들도 고민해서 만드신 정말 좋은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이미 1840년대에요. 토마토하고 케이프하고 블랙 올리브, 그 다음에 앤초비만 갔고요. 마늘, 이것만 갖고 나온 레시피예요. 아주 전통 레시피. 이게 이름이 1960년대에 들어서 푸타네스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데,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제가 식견이 모자란 저로서는 이게 우리가 아는 나폴리 토마토 스파게티의 원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조리법이어서인지 아주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아주 편하게 할수 있고요. 맛도 아주 순수하고 담백합니다. 오늘 맛있는 나폴리 전통의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스파게티면 100g 준비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요 정도입니다. 토마토 2개 준비했습니다. 넉넉히 했습니다. 그래야지 맛이 우러날 테니까요. 케이퍼 한 큰술 준비했습니다. 블랙 올리브인데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5개 준비했네요. 그 다음에 마늘 5개 준비했고요. 매운 고추, 페페로치노요. 오늘은 2개입니다. 왜 2개인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바질은 그냥 한줌 준비했습니다. 이 요리에 이태리 파슬리 쓰는 분이 꽤 계세요. 또 바질 쓰는 분도 계시고. 저는 오늘 생바질로 할 거고요. 생바질이 없으신 분들은 건바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하고 후추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어쩌면 소금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탈리아의 절임 멸치, 엔초비 때문입니다. 기름과 소금에 절인 이탈리아의 엔초비는 제품마다 내용물이 좀 달라 1인분에 3마리, 다졌을 때한 큰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 분들 중에 엔초비를 못 구하시면 이거 대신에 따뜻하게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이거 맛 있으실 거예요. 더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이게 호불호가 있거든요. 맛이 세서.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준TV 구독과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매번 하는 건데요. 물이 끓으면 저쪽에서 갖고 와서 스파게티 넣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그냥 재료 정리를 하면서 바로 냄비에 넣으면 됩니다. 일단 먼저 불을 세게 올리고요. 뜨거워지면 불을 중불로 내리겠습니다. 마늘 5개는요, 항상 하듯이 꼭지만 따고요. 대충 편 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오늘 고추가 보통 알리오올리오 할 때도 3개고 4개 넣었는데 왜 2개냐? 오늘 토마토 소스여서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나중에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져서요. 넣어주겠습니다. 또 2인분 하셔도 2개 정도만 넣으세요. 2인분도요. 3인분 되셔야 3개 넣으시는 겁니다. 올리브도요. 대충 이렇게 썰어주세요. 엔초비도 썰겠습니다. 저희가 3마리 정도 넣었는데요. 요 정도만 썰어 넣을게요. 그래도 양이 꽤 많은 겁니다. 자, 엔초비를요, 잘게 다져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이죠.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한 3큰술 넣어주는데요. 올리브유 충분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엔초비에 있는 이 올리브유도 한 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엔초비 향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죠. 보세요. 이렇게 했고, 여기다가 마늘 넣어주고요. 자, 이제 불을 중불로 하지 않으면 탈 거예요. 이때 여기다가 엔초비도 같이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에 올리브도 함께 넣어줍니다. 지지면서 토마토를요, 대충 그냥 이렇게 썰어주세요. 왜냐면 뭉갤 겁니다. 들어가서. 너무 작게 썰면은 얘가 나중에 다 없어지니까요. 여기서 토마토를 저는 반만, 요 정도만 놔둘게요. 나중에 제가 쓸 거예요. 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썰어서, 토마토 썰어가지고요. 자, 여기에
요 자리에 놔두겠습니다. 마늘 놨던 자리에요. 자, 토마토를 넣어주겠습니다. 넣었는데 으깨주세요. 으깨주세요. 이제 케이프 한 수저를 다 넣어주세요. 그냥. 그리고 이걸요 중약불로 거의 10분 동안 끓여서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10분이 되었을 때 그때 면을 넣고 요리를 할 거예요. 칼저건 마지막인데요. 바질잎 나중에 쓸 거 몇 장 내놓고요. 요거는요 잎을 겹쳐서 마르세요. 자, 이렇게 돌돌 대충 마르셔갖고요 이렇게 썰으세요. 넣어주고요. 아, 물이 끓나봐요. 면부터 넣을까요? 물이 팔팔 끓면요 이렇게 돌리면서 넣으시고요. 돌리면 넣으시다가 면이 완전히 물속에 잠기면 이렇게요. 이때부터 7분입니다. 박스 뒷면에는 8분 삶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알덴테 상태로 삶기 위해서 7분 삶는 겁니다. 자, 7분 후에 뵙겠습니다. 어때요? 벌써 맛이 나는 것 같죠? 오늘은 소금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엔초비의 짠맛과 케이퍼의 짠맛 이런 것들이 맛을 다 줬기 때문에요. 진짜 제대로 된 지중해의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 향이 있어요, 지금 여기요. 이런 게 진짜입니다. 오! 면이 다 됐나봐요. 잠시만요. 자, 불 끄고요. 우선 면수만 한 컵 이상 이 정도 빼놓고요. 그 다음에 면을 체에 걸러서요. 항상 알려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1분간만 놔두겠습니다. 꾸둑꾸둑해지게요. 자, 볼게요. 이 소스를 다 빨아드릴 겁니다. 볼게요. 어떠세요? 자, 이렇게 면을 넣고 이때 생으로 된 토마토를요 반을 다시 으깨 넣어줍니다. 자, 이걸로 어느 정도 농도 조절이 될 거예요. 신선한 토마토가 들어가면서 새콤함이 들어가고 여기 이것 때문에 레몬을 안 넣어도 되고요. 좋은 상태 될 거예요. 면수 안 넣어도 되겠는데? 완전히 면수는요 살짝만 넣어주겠습니다. 살짝만, 조금만, 이만큼만요. 자, 불 세게 해주고요. 충분히 됐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더 이상 요리가 필요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담겠습니다. 볼까요? 자, 이거는 잘게 손으로 자를까요? 그래서 끓여주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쁘게 된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맛이 어떠냐면요 진짜 깊은 맛이야. 정말 깊은 맛. 어떤 느낌이냐면 청국장 느낌? 진짜 저희가 알리올리오 같은 거 가볍게 먹고 새우 파스타 같은 거 정말 산뜻하게 먹고 매콤하게 먹는 거라면 이건 진짜 깊은 맛이 있습니다. 올리브와 케이퍼와 그 다음에 엔초비와 오 토마토와 정말 대박입니다. 이거 어우, 보이시죠? 이 면에 이 붙어있는 소스들과 질감들이요. 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스파게티는요 집에서 토마토만 가지고 이렇게 농도 있게 맛있게 스파게티를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엔초비가 구하기 힘드시거나 엔초비가 강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중멸치 정도 되는 부분, 5cm 정도 되는 거를 머리하고 내장 제거하시고 기름 없이 팬에다가 볶으신 다음에 바짝 볶으세요. 그 다음에 가르셔서 맨 처음에 올리브 오일에 저희가 엔초비 넣는 그 순간 그때부터 넣어서 볶으셔서 하세요. 그럼 진짜 맛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해봤습니다. 이거 지금 토마토 소스이기 때문에 가루 보이지 않고요. 드셔도 정말 엔초비보다 부담은 없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맛이기 때문에.
또 하나, 완전 비건 되시는 분들은 엔초비 안 넣고 하시면 소금 간, 여기 지금 근데 간 보시고 케이퍼도 짠맛이 있으니까 소금 조금만, 반 꼬집 정도만 넣으시면 맛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저는요 소금 하나도 안 넣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후추를 넣나 안 넣나도 모르겠네요. 이거 후추 안 넣어도 좀 맛있어요. 자, 다음에는요 더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